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온 거는요. 서울 네. 커넥트 유. 전에 서울에 와주셨던 팬분들의 사진을 맞습니다. 보고 저희가 그곳을 이제 찾아서 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소개해주는 이제 서울 관광 코스도 있고. 네.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네요. 그럼요. 우리 오늘 준비 많이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사연 뒤에 있으니까 되게 잘 찍으셨는데 사진을? 우리가 이분이랑 이제 합성이 되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지? 입니다. 아 아이고. 서울에서 첫날에 찍은 사진이셔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벚꽃이었대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렇게 관광으로 오면 사진 찍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핸드폰으로 찾아도 되나요 그러면? 그 우리 방법 중에 하나지. 안 된대요. 오늘 해지고 가겠는데? 괜찮아, 걸어가다 보면 보일 거야. 할 수 있어. 큰일 났다. 사진 잘 찍었니? 너나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찾으러 가보자. 네, 우리가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우 가는 거야. 렛츠고! 지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처음 알았어 지금. 아 진짜 나도 여기 나는 팔각정은 알았는데 이렇게 가보이는지 몰랐어. 응. 진짜 딱 데이트 장소다.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우리. 근데 내가 힌트 하나 찾았어. 뭐? 여기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어. 맞아. 내리막길을 찾으면 돼. 내리막길. 중간 만나는 지점인 것 같아, 이 두 길이. 길 봐! 우와! 진짜 예쁘다! 아, 이거 눈으로만 보기 아까워. 오, 진짜 근데 너무 예쁘다. 내 생각엔 이 길의 끝에 이 사진. 찍은 곳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여기 내려가서 길이 또 하나 더 나온다. 그럼 거긴. 그럴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뭔가 맞을 것 같아. 왜냐면 관광을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전경을 딱 보고 내려가서 이걸 찍었을 것 같은 그런 추리를 해본다. 저거? 봐봐, 여기 빨간색. 야, 여기 아니야? 봐봐, 바닥이 빨간색.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아니, 봐봐. 아니, 아줌마. 뭐였어? 이거. 이거 노란색이 없죠? 이게 서울타운. 맞다, 거의 나왔다. 여기를 이걸 찾느라 지금 서울 전경을 다 말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정말 아름다운데. 아 지금 거의 우리 다 내려왔어 산책로. 끝났어 어떻게? 버스 종착점까지 왔어. 뭐야? 왜 이렇게? 둘 다 핸드폰도 잘 못하고 길도 못 찾고 우리는 사진도 못 찍고 왜 우리가 선택됐는지 나무도 몰라요.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아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와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진짜 많네. 근데 다들 마스크를 아주 잘 착용하고 계셔. 여러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필수. 필두 말고 필수. 필두. 어 저기다. 저기야. 멀리 한번 멀리. 맞아.
네가 말한 노란색 같은 그거랑 그 딱 두 개 갈래길이죠. 어어. 벌써 CCTV도 있잖아 이제는. 저 가로등도 있고 남산타워도 이만큼 보이고. 딱 맞다. 딱 여긴 것 같아. 맞아 갈래 갈래.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가 확실해요? 네. 네 맞. 왜냐면 여기 CCTV도 있고요. 여기 구조물도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남산타워 보이는 정도만 봐야 돼. 남산타워 보이는 정도도 아주 똑같아요. 그때는 벚꽃길이었지만 지금은 단풍길이 되어버렸지만 확실합니다. 어? 확신해! 여기야! 우리가 이분 중간으로 주인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옆에 딱 서주는 어떤 포즈를 찍을까? 마주 봐주는 거 이렇게. 그래 그러자. 하나 둘 셋. 진짜 우리 칭찬해. 나는 우리를 칭찬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미쳤죠. 여기 와. 건물이 우와 진짜 너무 좋다. 서울이 이렇게 다 보이니까 좀 안에도 들어가 보고 싶어요. 남산타워 그래? 응. 그럼 Thank you.
사람들이 꼭 하는 게 하나가 있대. 바로 그 사랑의 자물쇠! 사랑의 자물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찍어보자.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네. 승강기로 오르냐, 계단으로 오르냐인데. 그래도 기분 좋았다, 가위바위보. 우리 아니, 그래, 나 가위바위보 왜 했어? 기분 좋아. 안녕.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어, 봐봐, 우리 얘기하면서 올라오니까 금방이라니까? 네, 아미 씨, 지혜요. 이 계단을 완주했어요. 몇 걸음만 더 가면 돼요. 왔지만 고생 끝에 낙이 왔잖아요. 이 예쁜 풍경. 우리의 오늘의 여정은 이게 끝이야. 와, 너무 깔끔해. 뭔가 딱 이제 남산의 끝까지 온 느낌이야. 아~ 남산 코스의 끝까지 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어땠어? 우리가 준비한 태범촌 로드. 오랜만에 진짜 저희가 재밌는 시간도 보내는데. 많은 분들에게 남산에 대한 또 좋은 장소를 많이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에 되게 진짜 예쁜 데가 많은데 오늘 그곳 중에 저희는 세방촌이라는 한 군데를 소개시켜드린 것뿐이에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다른 많은 서울 명소들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오면 이곳으로 저희를 만나러 와주세요. 서울에서 만나요. 서울 커넥츠 유! 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